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강승민입니다. 불자와 비불자가 궁금해하는 불교 용어를 불교가 남긴 문화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극락전과 국보 제316호 완주 화엄사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이란 사찰에서 서방 극락정토와 관련하여 아미타불을 봉안하는 불교 건축물입니다.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한 극락정토에서 늘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있는데 이를 상징하는 극락전을 아미타전 또는 무량수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당이 대웅전 다음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이상향인 극락이 서쪽에 있으므로 보통 동향으로 배치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보살로서 봉안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보살로서 봉안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지혜로 중생의 음성에 관하여 그들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비추어 끝없는 힘을 얻게 하는 보살입니다. 법당의 내부 구조도 극락종토 왕생신앙이 강했던 만큼 대웅전의 버금가는 화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락전의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국보 제316호 완주 화엄사 극락전입니다. 화엄사는 불명산 시루봉 남쪽에 있는 절로 본사인 금산사에 딸린 절입니다. 절을 지을 당시에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원효와 의상이 유학하고 돌아와 수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무무왕 이전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극락전은 1981년 해체 수리 때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 1605년 선조 38년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 세 칸, 옆면 세 칸 크기에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맞대지붕으로 꾸며 소박하고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윗부분에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며 건물 안쪽 가운데 칸 뒤쪽에는 관세음보살상을 모셨습니다. 화엄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하항식 구조입니다. 하항식 구조란 바깥에서 처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하나 더 설치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일반 구조보다 처마를 훨씬 길게 내밀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불교 용어와 함께 알아본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극락전과 국보 제316호 완주 화엄사 극락전.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